2019 미스 맥심 콘테스트 대망의 결승전 진출자 3명을 결정할 독자 투표는 10월 8일부터 4일간 맥심 홈페이지와 문자 투표로 하루에 한 번 참여할 수 있다. 징글기가 힘들었습니다. 조금 산티 난다고 해야 되나? 아, 난 이런 모델이 못하겠다. 전 그때 나갈 뻔했어. 잠시만요. 걸리면은 저를 잘라주세요 그냥. 근데 또 제가 귀여우니까. 표정이 왜 그러세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들에게만 허락되는 수식어 맥심 모델. 평범한 일상을 깨고 맥심 모델이 되기 위한 그녀들의 도전. 2019 미스 맥심 콘테스트. 총 117명의 지원자 중 비키니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은 6명만이 4라운드 란제리 화보에 도전한다. 2019 미메콘. 당신의 미스 맥심에게 투표하세요. 4라운드의 주제는 맥심 모델이라면 반드시 소화해야 할 란제리 화보. 과연 란제리를 가장 잘 소화해 결승전에 진출할 최후의 3위는 누가 될 것인가? 그 중에서도 오늘은 란제리를 입고서 유혹하는 느낌을 가득 담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유혹을 할 필요성을 그렇게 느낀 적이 많지 않아요. 저는 눈웃음과 또 섹시한 눈빛과 또 목소리랑 미소와 또 무엇보다 저의 몸매로 유혹합니다. 몸은 이미 뭐 란제리는 가만히 있어도 유혹이 되잖아요. 저는 거의 눈으로 다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만지면서 에이스네 이쁘다. 어. 아라 씨 원래 잘해. 포즈왕이야 포즈왕. 뭐 말할 게 없네요. 사실상 오늘 작업한 분 중에 실장님의 원픽 아닌가요? 말을 되게 빨리빨리 잘 캐치해요. 저희가 뭘 요구하는지 뭘 맥심에서 욕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듣고. 고아라 씨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높게 살 점이 자기가 어떻게 했을 때 섹시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귀여워. 사랑에 빠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늘 사랑에 빠져요, 저는. 감사합니다. 미스 맥심 콘테스트로서 얻는 게 그러니까 뭐 인지도나 아니면 뭐 그런 홍보, 내 홍보 목적도 있지만 친구들이 분말 없이 도와주고 자기 지인들한테도 홍보를 해주고 그런 점들이 되게 내가 나쁘게 살아온 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지인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얻어가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 뭐 결승을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작가님들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만큼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뭘 맥심에서 욕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걸 바로바로 해줘서 되게 고맙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짝 얘기했을 때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만큼 결과물도 좋게 나오고요. 에디터와 포토의 극찬을 받은 구하라. 당신의 미스 맥심에게 투표하세요. 아까 영화 하나 풀어 달라는 거. 풀어주세요. 끝까지. 마음을 비웠습니다. 진짜 아깝다. 자유롭게 했다, 우리. 아까 아라님이 레드 결제하면 볼 수 있는 걸 보여줘서 거기 올라온 거 봤는데 레드 영상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 레드 결제해서 보려고요. 기대를 안 하고 왔어요. 제가 이전 평에서는 조금 호평을 좀 했는데 시선 다양하게요. 고개 너무 숙이지 말고요. 그 뭔가 팔이랑 표정이 다 애매해서. 라정씨 촬영할 때 좀 힘들어요, 사실은 저는. 말은 잘 알아듣는데 그 몸으로 표현하는 건 한 10분의 1? 말의 10분의 1? 이거 어떻게도 안 되니까 이 셔터가 잘 안 눌려요. 라정씨 오늘 그래도 잘했어요. 아, 그래요? 예, 평소보다 잘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점점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아서 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줄 모습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냥 밝은 모습.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강력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웃으면은 약간 국민 첫사랑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괜히 기분이 설레게 되더라고요. 첫사랑이 닮았어요?
뭔가 첫사랑 원래 암이 이루어지잖아요. 긴장하지 않고 잘 한 것 같습니다. 저번보다 훨씬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얼굴 거꾸로 나왔던 것 중에서 되게 예쁜 거 있었던 것 같고 엉덩이 나오는 컷도 썼으면 좋겠어요. 저번보다 몸매가 많이 드러날 수 있었던 의상을 선택해가지고 좋았어요. 네, 호불호가 좀 갈리는 스타일인데 네. 이 친구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본인이 단순히 즐기는 거를 끝나서 자기의 결과물을 즐길 수 있는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당신의 미스 맥심에게 투표하세요. 그동안 저를 탑6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잡지 많이 많이 봐주시고 투표도 저 많이 찍어주셔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정말 섹시하죠? 나정씨 예쁘다고 저희 동생이어서 나정씨 실물을 봤거든요. 저희 비키니 라운드 때 데려다줘가지고 저를 살짝 너무 예쁘다고 처음 다들 세게인데 이번 라운드는 제가 좀 청순하고 여성여성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약간 청순 컨셉으로 좀 약간 정복하고 싶은 여자? 그런 컨셉을 준비했어요. 제가 하는 뭐 일들 그런 걸 다 벗어던지고 아예 맥심이라는 그 섹시 컨셉의 모델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제 또 다른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던 피지컬로는 오늘 뭐 최고이지 그쵸. 않나 싶어요. 역대 미스 맥심과 견주어도 사실 크게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스타트할 때 자기 몸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조금 아마 시간이 걸리는 친구 같아요. 사실 좀 막 처음에는 막 조명이나 이런 거 제가 첫 번째라가지고 조명이랑 이렇게 맞추는 시간이 좀 걸려서 자기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았나 자신감을 갖는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유주 씨는 약간 자기는 청순한 느낌을 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굉장히 퇴폐적인데 대학생이 살도 하얀 편이고 되게 순수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는 정말 청순 섹시라는 단어가 당연히 맞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눈빛이 되게 강해요. 야성미가 있어요, 얘가. 풀어놔서 잘 하는 친구가 있고 만들어가면서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만들어줘야 되는 친구 같아요. 그리고 원석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보는 재미가 있고 약간 키우는 재미가 있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번 라운드 올라가면 좀 더 색다른 모습으로 섹시하고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투표해주세요.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제가 그냥 잡지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즐겁고 만족스럽고 최대한 많이 과감하고 섹시한 컨셉으로 화보를 많이 찍고 싶고요. 독자님들 덕분에 이렇게 3라운드까지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꼭 이번에는 6등이 아니라 3등 안에 들도록 투표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순미의 장혜선, 태페미의 이유진. 상반된 매력을 보여준 두 참가자는 과연 무사히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밀크 같다고 외국인 분들이 밀크 댓글이 달리더라고. 난 혜선 씨가 제일 야하다고 생각해. 뭔가 스스로가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으니까 포토샵이야. 누가 좋아요? 네. 실수로 찢어버리고 싶구나. 미안해요. 한지아 씨는 저는 이런 컨셉을 준비한 걸 보고 와 작정했다. 정확히 소화할 수 있는 의상과 소품 같은 것들을 잘 구한 것 같아요. 무슨 사진을 써도 A컷이 될 정도로 사진이 되게 크진 않았어요. 너무 불안한 게
분명히 연락을 받고 그날 새벽에 바로 주문을 했는데 이 쇼핑몰 업체에서 하나도 안 보내줬어요, 저한테. 제가 색깔별로 정말 예쁜 걸 많이 불렀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집 근처에서 딱 두 개 샀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요, 사실. 제가 원하는 의상이 아니고 원하는 색상도 아니어서. 일단 파이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끌어주는 게 있어서 촬영은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번 라운드에서 베스트 모델로 뽑아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음 다섯 번째 라운드에 이 친구가 어떤 컨셉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선생님, 저도 티로 만들고 찍을 거예요. 뒤늦게 티로 엉덩이 잠시였어요. 엉덩이 운동만 했는데 스커트 입기 시킨 건데. 그래도 뒤에라도 만들어서 다행입니다. 나 앞에 먹단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때 긴장해가지고 거의 서 있는 포즈? 그런 거. 욕심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골랐던 장소가 맞지 않는다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확실히 있다 보니까 아 저기는 진짜 찍기 싫다 이랬는데 저를 거기서 찍으라고 별로라고 해서 다른 방에서 찍었습니다. 저 걱정됐는데 사진을 보니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합니다. 사진 로우 앵글로 약간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들. 근데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서 잘 골라주시겠죠? 이 친구의 매력은 저는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청순 가련하고 연약한 모습, 피부톤이나 이 친구의 표정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잘 표현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기회는 사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 모습만으로 경쟁력을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래도 높은 순위에 그동안 계속 있지 않았나요? 역시 독자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다들 너무 잘해서 투표 기간을 열심히 새벽이라서 저는 좀 지금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피곤해서. 근데 약간 정신이 나왔어요. 3라운드 투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라운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트. 여러분 이번에도 많이 뽑아주세요. 제가 파이널까지 가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치마를 꼭 투표해주세요. 우승 후보 1순위 한진아와 박지연. 과연 이들은 이변 없이 4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당신의 미스 맥심에게 투표하세요. 2019 미스 맥심 콘테스트 대망의 결승전 진출자 3명을 결정할 독자 투표는 10월 8일부터 4일간 맥심 홈페이지와 문자 투표로 하루에 한 번 참여할 수 있다. 클로저 영화에서 그 나탈리 포트만이 스트립 댄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슬픔에 잠긴 불안한 그런 여자를 표현하는 결승인 만큼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의상으로 란제리 코스프레? 아니면은 결승에선 좀 많이 과감한 걸 해보고 싶어요. 저희 고양이랑 같이 찍거나 약간 세렝게티 느낌으로 한번 영웅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투표 꼭 부탁드립니다.